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촬영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다음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좋아서 두 번째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되게 쿨하게 대답했습니다. 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. 뭐그 영화의 운명들이 다 있는 거는 어찌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날마다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. 그러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다. 근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러면 아, 걱정 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또 걱정하고.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큐멘터리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관객까지 만나는 작품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근데 출연자도 물어봤습니다. 진 감독 언제 개봉하는 거야?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못했습니다. 그거야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개봉하게 되어서 출연자한테는 면이 서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개봉한 것으로 그리고 관객들을 만나게 된 것으로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질문이 또 잊어버렸습니다. 네, 박명호 씨에 네.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박명호 씨 처음 박명호 씨도 금방 찾아갔습니다. 왜냐하면은 박명호 씨를 급하게 찾아가야 했어요. 제가 이제 그 공적인 자금을 받아서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금을 받고 싶었는데 그 제작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출연자는 병원에서 못 나온다고 그래서 새로운 출연자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박명호 씨를 만났는데 박명호 씨가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좀 탔죠 속이.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자기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정작 내가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별로 안 해주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 박명호 씨는 성공한 탈북자였던 거죠. 성공한 탈북자로 박명호 씨 표현으로 하면은 북한에서 와서 따뜻한 남쪽 나라에 성공한 자본주의에 잘 정착한 그런 우리 사회의 우월성들을 표현하는데 내가 너무 이용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받았다고.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물러설 수가 없어서. 박명호 씨한테 마지막 그 카드를 내민 거죠.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게 해드리겠다.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는 거짓은 없었죠.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여러 가지 데스크들의 영향들을 받았을 텐데, 텔레비전에 못 틀면은 영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영화제에 걸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명호 씨한테 그럼 당신이 남쪽에 와서 정착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, 박명호 씨도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한달 정도 설득하고 나서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 촬영이 2014년 3월 14일 정도에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처음 배 타고 나가서 문어 잡는 것을 봤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매일경제 김치근입니다. 영화 감명 깊게 잘 보았고요.